먹방 유튜브? 아! 그 방송에서 먹는 거 방송하는 거 그거 말하는 거죠? 인터넷 방송을 보면 어? 혼자 요리도 하고 먹기도 한다고. 비록 내가 컵라면을 하나 먹을지라도 이 방송을 보면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먹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랄까? 윤택 씨의 혼자 먹기 두 번째 비법, 먹방을 보며 식사하기. 그리고 혼자 먹기 달인 윤택 씨의 비장의 무기가 있었으니. 웬 달인이에요? 기다려봐. 다 쓴 카티슈 박스에 다리미를 고정하고 와. 코드를 걷는데. 와, 이게 그럼 불판인 거예요? 그렇지, 이게 불판이 되는 거지. 그리고 그 위에 삼겹살을 굽기 시작하는 윤택 씨. 이렇게 잘 익어요. 전기 쓰신 거 아니에요? 이야, 대단해요 형님. 다리미에서 삼겹살을 구워지고 있어요. 그렇지. 안 됐어. 이게 말이지, 부엌에 가서 삼겹살을 구워오지 않아도 되고 이렇게 앉아서 TV 보면서 먹을 수도 있고 이게 최고라니까. 조금 위험해 보이지만 다리미 위에서 지글지글 구운 삼겹살을 폭풍 흡입하는 두 사람. 맛있게 식사를 마친 후 설거지를 하는데요. 설거지할 게 별로 없어서 좋네요. 근데 이건 뭐예요? 식판 아니에요? 이리 줘봐. 이게 혼자 사는 남자들한테 필수품이야. 반찬끼를 밖으로 국구로 어? 밥 먹고 나서 설거지 하려면 짜증나잖아. 근데 이 식판 하나면 좋잖아. 그러네요. 그런데 갑자기 쓰러진 윤택 씨.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은 결과 충격적인 병명을 들었는데요. 여기서 잠깐! 혼자 사는 사람은 우울증에 걸리기 쉽고 게다가 혼자 사는 암 환자는 가족과 함께 사는 사람보다 빨리 사망한다고 합니다. 심지어 자살률까지 높은 것으로 나타나 혼자 사는 사람들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는데요. 여기서 문제입니다. 그렇다면 다음 중 혼자 먹는 습관으로 걸릴 수 있는 질병은 무엇일까요? 1번 심근경색증, 2번 비만, 3번 영양실조, 4번 정력감퇴. 우리 오늘 게스트분들은 혼자 식사할 일이 좀 종종 있나요? 어떠세요? 저는 이제 야구 프로그램을 매일 하니까 이제 6시 생방을 하고 나서 6시 반에 야구를 보면서 혼자 밥을 먹는 거예요. 위원님이랑 같이 먹을 때도 있는데 같이 못 드신다고 하면 혼자? 네, 이렇게 모니터에 4개 화면 띄워놓고 아이고. 짜장면 같은 거 이렇게 먹는 거예요. 저는 반대로 혼자 먹어야 되면 어떻게든 안 먹는 편이에요. 아, 그것도 안 좋네요. 그게 너무 외롭고 혼자 막 처량한 느낌이 들고 그게 너무 싫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물색하죠. 어디니? 나랑 밥 좀 먹어줘. 근데 같이 안 먹더라도 앞에 앉아있어줘. 막 이렇게 꼭 해서 저는 혼자 잘 안 먹어요. 그 이해해요. 이해해. 응? 뭐야? 전화번호 가르쳐줬어요? 숨소리 가르쳐줬어요. 혼자 먹는 게 그다지 뭐 이렇게 전 나 저는 쓸쓸하지 않아요. 버릇이 돼갖고. 아, 성향이. 식당에도 혼자 가갖고 밥 먹어요. 정말요? 식당에도 혼자 가갖고. 저도 혼자 가기도. 매니저가 옆에 없으면 혼자 먹게 되잖아요. 그럼 이제 두 개를 시켜요. 그리고 왜 이렇게 안 오지? 그럼 이제 먹기 시작해요. 두 개를 시켜. 거기서도 연기하시네요. 네. 전화를 받아갖고 알았어 그러면 그럼 나 갈게 오케이 야. 이렇게 하고 얼마요? 야 저래서 연기를 잘하는구나. 평상시에도 이렇게 훈련하는 거. 오죽하면은 그 방법을 택했겠어요. 그냥 식당에 혼자 갈 만한데 고깃집을 부어 먹는 데 혼자 쉽지 않거든요. 그렇죠. 그러니까 TV 앞에 가장 가까운 자리 등지고 손님들을 등지고 앉아서 공다리가 꼭 있어요. 쫙 시켜서 정말 쫙 해서 막 고기 혼자 혼자. 그게 즐겁게 먹으면 전혀 저런 게 안 걸릴 것 같아요. 드라마에서 코라비 역할만 한 30여 년, 25년, 이거 네. 세계 기록이에요. 예, 예.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얻어지는 그 병, 이런 게 드라마에 나오거든. 예, 예. 아무리 잘 먹어도 오는 게 영양실조더라고. 비근한 예로 우리 주위에 돈, 명예 다 있는 분이 계셨는데, 네. 산의 신미란 짐은 다 먹고 다니셨어요. 네네네. 결과적으로 영양실조로 돌아가신다. 되게 즐기신다는 분도 계시지만 이 본인들이 못 느끼실 거예요. 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예. 얘기인 것 같은데 제작진들이요 특별 주문으로 누군가의 그 혼자 먹는 밥상에 준비가 됐다고 합니다. 네. 예. 닭가슴살이 있어요. 누가 봐도 김종국 씨 혼자 밥상이야. 이런 거 먹고 살아요? 아니 그게 아니고요. 제가 말씀드렸는데 저는.